썰인 배추 두 박스를 주문했습니다. 썰인 배추 두 박스에 들어갈 양념. 와, 맛있겠다. 무도 갈아서 넣고, 채 썰어서 넣고, 무가 많이 들어와서 엄청 시원할 거고요. 또, 육수는 황태채, 또 황태머리, 표고버섯, 그리고 다시마, 그리고 대파, 양파, 껍데기, 이렇게 다른 무를 넣고요. 찹쌀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지금 색깔이 그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매운 듯해서 좀 덜 넣었는데 이게 지금 두 박스에 들어갈 양념이 납니다. 자, 밥갈로는 새우젓, 까나리, 멸치 이렇게 세 개 혼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배추 속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배추김치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작년보다 조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또 달랑김치 4단인가? 근데 그냥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제 통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맛있어 보이나요? 지금 이제 마무리 통에다가 이제 담기 전입니다. 몇 통이 나올까요? 이렇게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2통 정도 덜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거 가지고 이제 먹을 거예요. 이렇게 4통 나왔고, 한 통은 이제 이거 좀 들담겨 있죠? 이거 한 통은 이제 나눔, 이 사람 저 사람 좀 나눠 먹고, 요거 이렇게 이제 3통 반. 통도 꽉 차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나눠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달랑무, 달랑김치. 그래서 이렇게 내년 김장할 때까지 1년치 김치 완성했습니다. 지금 라면 먹고 이제 뒷정리 대충 하고, 그릇 닦는 것만 했어요. 이제 정리 또 해야 돼요. 여기 그릇 김치통에다 이렇게 담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김치 담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우거지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집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먹을 때까지 위에 것도, 맨 위에 것도 맛 변하지 않고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 비닐이는 절임 배추 왔을 때 담겨져 온 비닐이거든요. 이 비닐에다가 절임 배추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건데, 이게 짱짱하고 이렇게 두껍고 두툼하고 좋거든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그 일회용 비닐이 써도 되는데 그건 되게 얇거든요. 저희는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기 안 통하게 이렇게 해서 비닐을 송송송송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칼로, 칼 뒤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준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공기가 안 통해서 끝까지, 맨 위에 것까지 맛이 변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우거지 따로 이렇게 덮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기 차단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끝까지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줘요. 우거지 안 덮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저희 집만의 방법, 이렇게 해서 비닐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싹 바로 먹을 거는 안 해줘도 되고 나중에 이제 저장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